지난 9월 23일 오전 9시 검찰이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1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과 주민 사이에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발부하고 집안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시작 11시간 만인 저녁 8시.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로 진행하신 겁니까? 검찰은 조국 장관의 집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압수푼 박스 안에는 위법을 증명할 증거가 들어있는 걸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건 표창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가장 먼저 기소한 이유도 딸이 7년 전 대학 시절에 받은 표창장 때문이었습니다.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지금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부정입학의 증거일까? 봉사의 결과물일까? 표창장 속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